여러분, 여러분은 매실청 담그고 남은 매실가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리시나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실청 담고 남은 매실가육을 이용해서요, 매실고추장을 만든답니다. 매실가육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 맛이 너무 맛있고요. 특별히 비빔밥 고추장으로는 최고랍니다. 매실 고추장의 산미 때문에 비빔밥이 최고의 맛으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작년에 담근 매실청 거르실 때 됐죠? 올해부터 저랑 매실 가육 버리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매실 고추장 한번 담궈봐요. 매실씨에 독성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매실청 담그고 난 뒤 3개월부터 씨의 독성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년이 지난 뒤에 매실청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실 액기스 만드는 거는 이렇게 끝났고요. 두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매실 고추장 만드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실 이제 액기스 담그고 남은 요걸로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완전 푹 삶아서 고울 거기 때문에 인스턴트 팟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그 매실 씻은 물 그냥 넣어가지고 할게요. 아까우니까 요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뚜껑을 덮으시고 슬링벨로 잠그시고 프레셔 쿡으로요 40분 할게요. 킵 1만 지워주면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배추도 다 끝났고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씨만 발라내고 갈아가지고 고추장 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뜨거워서 제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이제 좀 식으면 씨를 발라내고 가육을 이제 갈아가지고 찹쌀 넣고 죽을 끓여서 고춧가루랑 소금이랑 이제 온갖 재료 메주가루랑 섞으면은 고추장이 되는 겁니다.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렇게 재료들이 다 준비됐고요. 매실 가육 갈아서 찹쌀풀 끓여서 이 재료들을 다 섞으면 끝이에요. 일단 찹쌀이랑 오트밀가루 반죽해 둘게요. 여러분, 저는 찹쌀죽 끓일 때요. 찹쌀과 오트밀을 반반씩 섞어서 끓이는데요. 그러면 영양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고추장 맛이 아주 구수해진답니다. 여러분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가 다 이렇게 분리됐어요. 이렇게 씨를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매실 넣고요. 네, 매실 이렇게 그것도 아까우니까 깨끗이 씻어갖고요. 그릇을 물 더 넣어줄게요. 이걸로 죽을 끓일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가 아까 찹쌀풀이랑 미리 반죽해둔 거 있잖아요. 오트밀 이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죽을 끓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소태 기능으로 제가 죽을 한번 끓일게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더 죽을 끓인 것도 한 김 나가서요. 이제 이 재료들을 다 섞어주면 매실 고추장은 끝입니다. 자, 여기다가 메주가루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넣어주시고요. 한번 섞을게요. 매실 액기스도 넣을게요.
소주도 느껴요. 한 잔만. 올리고당도 조금만 느껴요. 조금만 느껴. 너무 달지 않게. 자, 이제 고춧가루도.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섞었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찹쌀풀도 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도 더 퍼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 그냥 이렇게 상태에서 놔두고요. 완전 김도 나가고 고춧가루도 다 퍼지고 찹쌀도 좀 샀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항아리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시고요. 맛있는 매실 고추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0년도 매실 고추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매실 엑기스도 완성이 되고요. 그 남은 가육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매실 고추장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매실 엑기스 만들고 나면요, 그 가육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꼭 매실 고추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특별히 비빔밥에 이 고추장을 넣어 드시면요, 비빔밥 맛이 확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0년도 매실 고추장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바람과 햇살과 세월이 아주 맛있는 명품 고추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